첫 번째, 트렌드를 이해하라. 질문 드릴게요. 올해 유행하는 거 뭐래요? 스타일 뭐, 요즘 옷 보니까 뭐가 좀 많습니까? 감각 좀 있으세요? 유행 따르는 편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힘들, 그 자리,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노무적과 나우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소비 성향을 토대로 해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노무적과 나우적을 모른다면 아마 트렌드를 아직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 노무적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게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네. 근데 젊게 살죠? 네. 뭘로 느껴지세요? 청바지? 네. 핑크색 셔츠? 네. 쉽지 않아요. 네. 양말 안 신는 거 보이세요? 굉장하세요. 아주 센스 감각 덩어리예요. 게다가 못 타고 있어요? 자전거. 그러니까 노무적은 뭐냐면요. No more uncle이라고 해서 아저씨를 거부한다. 어떻습니까? 남성분들 이해 해당되지 않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한 모임에 연세 지긋하신 분이 기분이 안 좋아 막 오세요. 저 왜요? 그랬더니 에이 기분 나빠. 자꾸 나보고 아버님이래 막 얘기해요. 근데 제가 봐도 아버님 같거든요. 이거 거부한다는 거죠. 네. 이런 유형을 노무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나우적입니다. 자, 여성 보이시죠? 네. 조금 전과 비슷한 느낌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실제 모델 분이세요. 현재 모델인데 몸매 굉장합니다. 네. 피부 뭐 그대로 모습 그대로인데 너무 좋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나이를 맞춰주세요. 70대. 80대. 오, 그렇게 보이세요? 네. 네. 자, 또. 60대, 60, 70, 80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현재 86세십니다. 굉장하죠? 네. 20대부터, 맞췄다. 네. 자, 20대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절대 놓치지 않은 것 딱 하나. 44 사이즈만을 지켜왔다. 44 사이즈를 아시나요? 네. 우리 있을 수 없는 사이즈인데, 그렇죠?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자, 나우적이 그래서 어떤 건지 느낌 오시겠죠? 뉴 올드 우먼이라고 해서 젊음을 추구하는 여성. 그래서 노무적과 나우적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나우적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두 개 이상 해당이 되면 나우적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꾸미는 거를 좋아하면서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편이다. 둘 다 해당이 돼야 돼요. 꾸미기만 좋아하면 안 돼. 네. 꾸미기도 좋아하면서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 손 들면 좀 욕먹는 분위기가 좀 좋아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두 번째. 나는 나이에 비해서 젊게 생활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나는 요즘 연극, 공연, 음악, 미술 보러 다니는 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않다. 아깝다? 네. 고민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나우적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